오자마자 사실은 손 씻는 거에 대해서 아이한테 교육을 시키면 손 집에 손님이 오잖아요. 저희 둘째는 손 씻었어요. 그걸 먼저 묻게 되는 거예요. 어머님은 오늘 어디 뭐 다른 약속이 있으시다고. 네, 애들 때문에 내가 그동안 운동을 못했거든요. 이게 뭐 애들 때문에 개인 시합 있어가지고. 무슨 시합이 있으세요? 배구 시합 있어요. 아 배구를? 네, 배구를 해요. 어머니 동호회. 네. 그래서 오늘은 좀 운동 좀 할 수 있게끔 잘 좀 돌봐주세요. 네, 잘 돌보겠습니다. 둘 다 아주 인물이 좋구나. 잘생겼구나. 어, 누구 닮았어? 내가 굉장히 잘생겼어요. 아빠보다 더 잘생겼는데? 둘 다? 규현이는 지금 방학 중이에요. 네. 그래가지고 학원을 가야 되고 오늘 배구 교실 또 가야 되거든요. 아, 규현이도 배구 교실? 네, 지금 유소년들 가르치는 배구 교실 가려고요. 남편분이 매니저라서 굉장히 바쁘죠? 어때요? 네, 바쁘죠, 많이. 애들하고 뭐 놀아줄 시간도 없을 테고. 아, 주말마다 더 바쁘니까 예. 항상 얼굴 볼 시간도 없어요. 애들이 아빠랑 자주 봐? 어때? 아빠 자주 못 봐? 빨리 먹여야 되는데 애들을 우리 빨리 먹어야 되는데요. 빨리 싸야겠다. 야. 애들 밥 먹는 게 빨리 세상에 제일 힘든 것 같아요. 특히 아침에 그러니까 네. 그냥 아유 너무 느려. 빨리 해줘야 되는데. 그냥 김만 싸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. 쟤는 취향이 확고합니다. 형은 오징어채, 둘째는 그 어묵. 아. 그 넣는 게 달라요. 그래가지고 지금 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. 안녕하세요. 아, 제가 규현이 기빈이 엄마고 여기 할머니. 어? 이게 무슨 얘기한 거예요, 그럼? 어머니야? 에? 아, 진짜요? 네, 저희 엄마, 제가. 아, 어째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. 왜냐면 내가 잘못 알고 있나. 아니, 왜냐면 우리 그 저기 우리 매니저분을 제가 아는데 네, 그쵸. 생각보다, 내 생각보다 나이가 그렇게 많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정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. 깜짝 놀랐는데 그렇구나. 너무 놀랐어요. 그러니까 뭐냐면 저 지금 할머님이 저한테 아, 왜 이렇게 뭐 늦게 오셨어요? 빨리 막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얼굴도 자세히 못 뵙고 아직까지 놀랬나 봐. 뭐 말을 이렇게 말을 계속 걸어. 대표님 나이를 알잖아요.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연상이랑 결혼을 하셨나라고 뭔가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, 할머니셨구나.